봐, 얼굴 봐봐. 눈 괜찮은 거지? 괜찮아, 눈. 심이 제일 좋아. 에이구. 제 혼자라고 찡찡대나. 봐. 배가 진짜 울창해다. 너도 오른쪽, 너는 오른쪽 눈이 좀 이상하지 않냐? 얘? 아닌가? 막이 좀 낀 것 같아. 얘 양도 줘야 돼. 일단 얘 놓고. 아이, 시켜. 진드기 다 죽어라. 하나 놓치면 먼저. 아직 탯줄 자리도 그냥 볼록해. 아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면 귀가 안 가려워. 어우, 때가 뭐야. 이렇게 봐, 귀에. 귀에 때가 있어.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다 닦아줘야지. 됐어. 하고, 양 넣자. 아이, 착해. 그만. 얌전한 애죠. 됐어. 넌 가. 얘도 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알 수가 없네, 내가. 눈이 괜찮다. 약 넣어야겠다, 눈에. 자, 먼저 그럼. 안약부터 넣읍시다. 착하지. 이따 털어. 그렇지. 이제 귀에 약 넣고 어디 귀 보자. 닦을 때마다 나와.
아파트도 굴다 오냐 이들? 저기 환경 내가 바닥을 계속 쌓아주는데. 아이고 시원한 거 보다 가만히 낀 녀석 시원해. 진대기야 다 죽어라. 어? 됐어. 먹어야지. 골골골 550g짜리 양 먹어야 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이 안돼 먹을 것 없어. 양부터 먹어. 그럼 약부터 먹어자. 어,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잘 먹다가 이게 왜 안 먹어? 아침 다녔는데. 미치겠다. 야! 아 이뻐. 에스 물 털어 털긴 자식아. 아우 더러. 근데 너 농사짓 다 왔냐? 농사짓는 사람도 기운은 까맣잖아. 시원하지? 시원한지 가만히 좀 하기사 시원하지. 지금 진드기가 득실 득실 되는데. 아유 털면 안돼. 네 팔에까지 뛴다. 됐어. 아이 새끼가. 여기 힘이 세 제일. 틀렸어도 야 이제 아 약은 내 절대로 저기다 안 해 이제. 오케이 눈에 약하자. 아 눈 약도 좀 사와야겠네.
쓰잖아.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게 이거네. 여긴 됐고, 여기서 귀 좀 보자. 여기서 귀는 여기서 귀가 또 닦아서 얘는 깨끗하네. 이 양목이고, 양목이죠. 먹, 잘 먹지는 않는다. 그렇지,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그냥 속속이 한 거 한 방에 딱 먹네. 아. 눈 이것도 찌질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약 먹어야 돼. 이것도 코가 찡찡해. 호흡기가 안 좋아.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애가 안 놀아. 아, 조그만 게. 불쌍하다. 어휴, 안 닦아줬나? 어휴, 입 한 번 더. 애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귀를 만져주면은 이게 문질러주면 시원한지 가만히들 있어. 시원한가 봐. 근데 꼬마도 약 먹여야 돼. 병원을 갔다 와서 가서 회사를 봐야겠어. 어, 여기 약이 또 있구나. 이따가 먹일 게 되네. 준비됐어요. 먹자. 아 이뻐, 아 이뻐. 기운이 없어서 애가 입도 잘 벌려. 아이 그래. 이게 호흡기가 이러니까 애가 못 놀아. 이게 코피스의 일종이래. 이렇게 눈 안 좋고, 눈 안 좋고 이게 저 호흡기 질환 있는 게 이게 코피스의 일종.
제일 지금 고생하고 있어. 아, 애만 보면 그냥 마음이 괜히 짠해. 일로 와. 근데 배는 수액 맞고 나서 애는 배가 제일 그래도 빵빵해졌어. 36도, 36.2도더라고. 38도 1, 2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액을 요 장등에 놓더라고. 한 2분에 넣을 수 있는 거를. 그거 맞고 나서 얘가 살아났어. 이렇게. 아이고, 눈도 이뻐졌어. 눈도 이뻐졌어, 이제. 너 살았다. 콧물이 범벅이던 애인데, 콧물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눈에 양치. 아유, 얘 붙들어야겠다. 이제 기운이 세져갖고. 아플 때는 그냥 비실비실 그냥 꼼짝도 못하는 놈이 이제는 날아다녀. 놀때 보면은. 이렇게. 아, 이뻐. 아, 이뻐. 됐어. 귀에 넣고 귀좀 너도 귀좀 닦자. 아, 얘는 귀 의사가 다 해줬어. 의사가 안에까지 싹 이렇게 됐어. 안 나오잖아. 길냥이 새끼라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큰일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것저것 가격을 빼준다고. 정상적인 가격 같으면은 거의 한 28만 원 나왔대. 근데 그거 19만 1000원으로 귀 진료하고 해서 상담한 걸그 비용을 다 뺐더라고. 한 마리 값을 받았더라고. 어, 녀석이 안 먹어야지. 원래 이 캡슐이 이렇게 해갖고 핀셋으로 목에다 쫙 집어넣는 거였는데,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 막 목에 걸려서 나시들 캑캑대고 그래갖고, 그이 방법을 쓰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걸 주사를, 약을 이렇게 캡슐에 넣을 필요가 없지. 캡슐에 넣는 가격도 이게 한 캡슐당 1,000원씩 받아. 이거를. 나한테 묻더라고. 약을 그냥 가루로 드려요. 캡슐에 넣어서 드려요. 아니면 캡슐을 따로 드려요.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니까 캡슐에 넣는 가격이 1,000원이래. 약이 많으니까 그것도 캡슐에 넣는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 막약 먹자. 아, 이뻐. 아이고, 힘들지 않고 해. 그렇지. 어우, 이제 약을 잘 먹어. 아우, 이뻐. 세상에. 세상에 약을 다 먹었어. 어휴, 어휴, 어휴. 쓴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됐어, 됐어. 아, 힘들어. 이것도 약인데? 이놈도 약이에요. 아, 어이구, 기지개 피시고 얌전해 얘는. 얘는 꼭 삼색이가 팬더 같아. 삼색이가 팬더 곰같이 생겼어 얼굴이. 귀에 약 넣자. 아직도 찡찡대는구나. 아직도 호흡기가. 일주일 약을 먹이려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약이 며칠 안 됐지. 3일째인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콧물들이 안 나. 아, 이뻐. 네 약만 먹자.